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청중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중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는 긍정적 반응, 수용,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 반응, 배척, 불신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수용, 배척, 믿음, 불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청중 사이에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한 요인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설교자입니다. 또한 요인은 복음의 진리 앞에 선 청중 여러분입니다. 설교자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느냐 중요합니다. 청중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또 어떤 태도로 복음을 듣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라. 아멘. 저한테 하는 소리죠. 목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실라의 다음 목적지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마게도냐 주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인데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2절에 따르면 여기 자기의 관례대로 나오죠. 바울은 늘 평소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 곧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미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말입니다.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날 필연적인 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이 방법 하나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 회당에는 유대인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유대 회당의 안식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대 율법을 배워 삶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유대 신학의 대부분의 견해는 매우 국수적이에요. 매우 유대 민족주의적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외에는 그리 큰 소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미국인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뭐 상놈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 사이의 모든 구별과 차별을 완전히 철폐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굿뉴스죠. 그러므로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분명 구원의 우선순위상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 먼저 찾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먼저 우선 유대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유대 회당 안에 있는 이방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긴 하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바울에겐 귀한 전도의 대상들, VIP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런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새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선포한 결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선포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4절 하반절. 자, 4절 하반절에 의하면 긍정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권함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승복하여, 감복하여란 뜻입니다. 특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렇게 호의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많은 귀부인, 누구예요? 이분들은, 여성들은 고위 관리들의 아내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체가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을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따라서 하십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한 바울이 아닙니까? 그 복음 선포의 순간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처럼 말씀의 종, 이 목사는 복음의 진리를 틀림없이 꼭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선포해야 합니다. 청중에게 수용,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곧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우리 삼양교회 이 주일연합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음 선포자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 나온 역사가 그대로 재현될 줄, 우리 교회 안에 줄기차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함께 이제 복음을 똑같이 그 자리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똑같이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분개합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차 시장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테러를 기획합니다. 무리들을 모아요. 그들은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을 조용히 찾아가는 게 습격이에요. 습격을 합니다. 테러하려고. 그러나 정작 바울과 실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찾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야손과 일부 그 믿는 형제들을 끌어내서 읍장들 앞에 세웁니다. 읍장이 누구죠? 도시의 통치자로서 비로마인 치안 판사입니다. 예, 판사, 말하자면 법정에 끌고 간 시기죠. 자, 6절로 7절에 따르면 이제 무리가 야손을 앞세우고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우선 그들은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아주 초장에 거짓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입견이 붙들리면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인상을, 아주 이것들은 나쁜 종자들이라고 처음에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인간들이 가는 곳마다 정치적 혼란과 선동을 일삼아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아주 이 문제 많은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야손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런 몹쓸 인간들을 받아들였으니 이게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야손을 일종의 공범으로, 이렇게 공동범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무리는 바울 일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가이사가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또 다른 왕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로마적인 법 적용이죠. 분명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퀴리오스,
곧 주,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 당시 세계에서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특별한 칭호죠. 또한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 왕조를 재건해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민족 국가가 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결국 유대 신학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을 뜻합니다. 로마의 정치적 관점으로는 바울이 예수를 주로 선포하는 것이죠. 당연히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니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 행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실은 죽음을 면하기 어렵죠. 사실 바울 일행은 예수님을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왕으로 선포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로 제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고난받고 죽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실패한 랍비지. 무슨 유대인들의 문제,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메시아, 온 메시아를,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립니까? 그들은 기존에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신학과 신앙이란 틀 속에 딱 그 왁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처형당한 무능력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해방자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풍요를 안겨다 줄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줄 메시아. 자기들의 세속적 욕망을, 탐욕을 충족시켜줄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뭐 복음 선포하고 아무 관심 없어요. 바울 설교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자기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부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저거 바울 그냥 쫓아낼 걸 기대하지만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아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란 말인가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짓거리는 헛소리에 놀아나다니요. 이 제정신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나름 정당성 있는 자기 신학과 신앙 기초에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걸 그 충성으로 알고 그렇게 똑같아요. 예수를 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다니고 뭐 해도 예수 못 만나면 이런 겁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 앞에서 배척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같이 한 공간에서 그 회당 이거보다 작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1세기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21세기 오늘날도 이런 반응을 교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자, 두 번째 파트, 열린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복음을 들어. 이게 청중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너 헛소리하지 마라. 강당에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바르게 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라. 저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시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어떻게 들으라? 열린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들으라. 따라서 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린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복음을 들으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일행은 여기 있으면 이제 살아남기 힘드니까 급히 피신해서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데살로니가에서와 달리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청중의 성품과 태도가 언급됩니다. 얼마나 이걸 강조하느냐면 마치 성품과 태도가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묘사될 정도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회당 속 그 청중은 어떤 성품의 사람들일까요? 또 그들은 어떤 태도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까요? 우리 다 같이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딱 비교가 됩니다. 그죠? 강조점이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얼마나 호의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 반응입니다. 너그럽다, 성품을 너그럽다 그랬는데 이게 마음이 열린 상태, fair-minded, 아무런 편견이, 선입견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나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나 들으려고 열린 그 마음인 거죠. 이 간절한 마음으로는 모든 자원함으로, 이 헬라어는 모든 자원함으로란 뜻이에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억지로 마지못해 들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듣고 싶어서 기꺼이 들은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은 것이지요. 겸손히 배우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들은 말씀이 정말 바울이 저렇게 설교했는데 그게 정말 성경하고 맞아?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날마다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히 설교의 대홍수 시대라 불릴 만합니다. 얼마나 미디어 매체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뭐 화장실에서 아니면 침대에 소파에 누워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핸드폰 또 뭐 아이패드 뭐 또 TV로 설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해요. 전국의 스타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부럽지요.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스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대형 유명 목회자들 설교 뭐 딱 누르면 쫙 나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런 때가 없었으니. 문제는 그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런 비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서 그 메시지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성경 속 말씀과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겠지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본문이 그게 아니야. 본문하고 막 충돌해. 그러면 본문이 틀려요? 설교가 틀려요? 설교가 틀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수용, 믿음이란 긍정적 반응인가요? 아니면 배척, 불신이란 부정적 반응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수용,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그잼플, 하나의 모범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모범을 보면 성품과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편견 없이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넓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듣고 싶어서 기꺼이 듣는 마음입니다. 진지하게 들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내 속에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그런 열망으로 준비된 성품과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내 영혼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듣다 보면 인격의 성숙과 삶의 변화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꿀송이보다 꿀송이처럼 달디단 말씀의 요새 말로 찐찐이라 그래 찐찐이야 그러잖아요. 찐맛, 말씀의 찐맛을 이 성경이 막 수면제가 아니고 졸릴 때마다 펴서 읽고 베개 베고 자는 이 수면 도구가 아니고 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 꿀보다 더 달아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데 성경이 얼마나 성경이 맛있는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100년도 못 살래. 우리 남은 인생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번 이왕 신앙 딱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막 잡아올린 참치처럼 싱싱한 간증이 넘쳐나겠지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재미없어 하면 너무너무 불행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만하는 겁니다. 내 속에 간증이 있으면 목장 모임이 막 기다려집니다.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운 체험을, 이 은혜를 얼른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다들 모든 목장 식구들이 이런 자기만의 체험을, 은혜를 함께 나누면 얼마나 그 목장 모임이 풍성해질까요? 이런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목장,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지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주께서 시작하신 가정교회 전환이니 기필코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이렇게 서긴 해요. 그렇지만 듣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좁은 마음이요, 폐쇄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설교가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마음의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현실에 자기 가진 것, 자기 신학, 자기 전통, 여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라도 단어 하나 딱 걸리면 발끈하면서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좀처럼 인정 안에 들지 않아요. 결국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땅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성경의 기초에서 선포한다는 건 전제,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럴 경우에, 자, 그런 경우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평가자의, 설교 평가자의 입장에 쓰면 안 됩니다. 야, 오늘은 저 목사가 뭔 말 하는가 한번 볼까? 이번에 좀 괜찮네, 그래요. 에이, 또 왜 저런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평가하면서 들으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기에게 심각한 손해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그러면 영적으로 유익할까요? 또 말씀을 드려야지. 과연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다 따라서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학교에서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는 대단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던.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대학교가 아니고 목사는 교수가 아닙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주일마다 그 회중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목사를 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질서 원리를 이해해야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일에 한번 딱 모아놓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선포된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직 믿음과 순종의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의 대상일 뿐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 말의 언어의 형태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서 이 말씀이 그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부여하신 신적 특별한 권위입니다. 영적 질서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청중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긍정적 반응인 수용과 믿음, 아니면 부정적 반응, 배척, 불신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 진리를 꼭 가슴 깊이 새깁시다. 목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해야 하고 청중은 열린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청중은 열린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이 강단에서, 이 특별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복음을 내가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게 편견 없는 열린 마음과 진지하게 듣는 태도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성품과 그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 수용 믿음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인격의 성숙과 삶의 변화까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